다음에, 그 다음에 모니터가 기본적인 성능으로 정확한 색깔을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조회사가 고민을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구매하시는 어떤 종류의 모니터도 색깔이 아주 그지 같진 않아요. 웬만큼 봐줄만 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세상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조차도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sRGB가 뭔지, Adobe RGB가 뭔지도 모르고 모니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색공간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모니터가 그걸 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끔 요즘 인터넷에서 막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DCI-P3라는 색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sRGB, Adobe RGB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스탠다드도 표준이에요. sRGB를 써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Adobe RGB를 써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DCI-P3를 써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DCI-P3가 무슨 색공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쓰는 건지 아시는 분? 네? 영화! 선물 드릴게요. 이 선물 차장님 다 앞에서 왔네. 네. 빨대요. 영화예요, 영화. 뭐냐면 DCI는 미국에 있는 영화협회에서 제정한 컬러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화산업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디지털 프로젝터로 상영을 할 때 이 색공간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니터가 DCI-P3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극장에서 보고 있는 화면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극장에다 갖다 거실 거면 DCI-P3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누가 극장에서 봐요? 그죠? 사진의 용도는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써야 되는 색공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sRGB를 많이 쓰는 이유는요. sRGB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 분야에서 활용된 색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 아날로그 TV 있죠? 지금 FHD 이전에 브라운관 TV로 볼 때 NTSC라는 표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 표준이 sRGB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FHD의 색공간은 REC709라고 하는 색공간에 가까워요. 근데 이 색공간이 거의 sRGB랑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sRGB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다수의 디바이스에서 거의 제대로 된 색깔을 표시해줍니다. 그럼 Adobe RGB는 뭘까요? Adobe RGB는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책상 위에서 출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그러면서 DTP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데스크탑 퍼블리셔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프린터를 하나 만든 거야. 애플이 프린터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만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sRGB보다는 색공간이 좀 달라. 왜냐하면 종이에다 뽑으니까 종이가 좀 누리끼리 하거든. 그래서 모니터보다 녹색이랑 그 다음에 옐로우가 껴있는 색깔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색공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DTP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회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애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플이 자기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 하나의 색공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Adobe RGB라고 만들 거고 Adobe사에서 그걸 밀어낼 거야 라고 선언하고 만든 게 Adobe RGB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프린트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 프린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Adobe RGB가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찍는 대다수의 이미지가 Adobe RGB와 sRGB를 겹쳐놓고 보면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미지에서 전체 풀 스펙트럼을 다 쓰면 좋은데 그렇게 다 쓰는 사진을 찍으실 수도 없고요. 찍어도 이상해요.
생각을 해봐요. 모든 색깔이 다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사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나는 로우파일로 찍던, 나는 어도비로 찍던, 나는 srgb로 찍던 상관없어요. 보는 사람이 나 이거 네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번 영화에다 집어넣어줘,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내가 포토샵에서 간단히 DCI P3로 변환해서 주면 돼요. 나 모니터에서 볼 거야. 그러니까 네 어도비 파일은 내 모니터에서 안 보일 것 같아. 그러면 sRGB로 바꿔서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색 공간을 가지고 작업하든 상관없어요. 보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주는 그런 형태로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색 영역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모니터의 품질을 검증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라데이션을 전개해놓고 그게 정확히 재현되는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디지털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도비 RGB에서 포토샵에서 256을 넣으면 색깔이 나오죠. 257을 넣으면 그거보다 다른 색깔이 나와요. 화면상으로 딱 나오죠. 근데 그게 모니터에 그렇게 재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가 256, 257이지만 자연계에 있는 어떤 물질도 단절되어 있는 디지털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256, 256.5, 266.6.7 뭐 따라락 해서 나가요. 항상 연속적인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아까 보신 LCD 패널이 있으면 거기다 색깔을 결정하는 건 거기에 흘러가는 전압을 잘 컨트롤해서 아까 얘기한 그 액정이라는 놈을 정확히 잘 꺾어서 빛이 정확히 잘 투과되고 정확히 잘 막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아주 정밀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멀리 있는 공을 하나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공을 굴리면서 조금 조금씩 근육을 수정해가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패널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압신호, 전기신호를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색깔이 끼는 빨간색이 끼기도 하고 파란색이 끼기도 하고 녹색이 끼기도 하는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기술은 정말로 전자적인 기술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생각보다 병적인 집착이 필요해요. 엔지니어에서도 이건 정말로 상급 엔지니어예요. 정말로 요 아주 전압이 이렇게 보다 갑자기 툭 하나 튀었어. 그러면 아 이거 무시해도 돼.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뭐.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깔끔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모니터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색깔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간단한 문제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라데이션 하나만 정확히 잘 보이는지, 내 눈으로 봐도 정확히 구별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색깔이 내 눈으로 봤을 때 뉴트럴하게 보이는지 정도만 가지고도 훌륭한 모니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